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호구문 모셨습니다. 구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네. 양상이었고 유럽 증시도 역시 뭐 독일, 프랑스 증시가 또 최고치를 기록하는 양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미국에서 뭐 어제 정상회담도 네. 뭐 큰 무리 없이 그렇죠. 지나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제는 이 연준 의장, 이 네.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연준 의장 빨리빨리 지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이제 이번 주에 빠르면 이번 주에 지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그런가요? 이제 돌고 있어요. 그 뭐 백악관 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또는 차기 의장의 브레이너드가 올라가는 것이 뭐 급부상 중 뭐 이런 등등이 지금 제목으로 뽑히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현재 뭐 이 마지막 인선에 대한 진통이라 그럴까요? 네. 그래서 과정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들을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 유리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브레이너드가 이제 굉장히 올라오는데 그 근거에는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이 평가들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쵸. 지지율도 사실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고 있고 지금 미국 국민들의 70% 이상이 경제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64% 정도가 바이든이 책임 있다. 근데 그럼 바이든이 왜 이렇게 경제를 못하냐?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잡는 거 총책이 누구야? 연준 의장이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사실 바이든이 지금 사실 누구를 선택하든지 간에 이제 후폭풍이 좀 있을 것 같기는 그렇습니다. 합니다. 일단은 뭐 그래도 여전히 지금 바이든의 경제팀하고 민주당 다수의원들은 지금 파월 연임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4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 사람씩 불러서 이제 면담을 했잖아요. 파월과 브레이너드. 근데 브레이너드가 의외로 면접을 잘했다는 얘기가 지금 그런가요?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좀 귀추를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인프라 법안은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만 사회 안전망 법안은 아직 지금 그쵸.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 공화당이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민주당 내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내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부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은 파월 연임을 반대하고 있어요. 규제 뭐 은행 규제도 잘 못하고 뭐 기후 변화에도 잘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통화 정책에 관해서는 브레이너드나 이 제롬 파월이나 똑같거든요. 네. 심지어 브레이너드가 더 비둘기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더 돈을 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쵸.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해결하는 게 내 최우선 과제라고 지금 천명을 했어요. 그러는 과정에 똑같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 같은 완화적 정책을 핀다 그러면 좀 골치가 아프고 자, 근데 이제 지금 바이든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제롬 파월을 연임을 안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경제가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지금 뭐 사실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립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연임을 시키는 거를 강공 드라이브를 했으면은 민주당 내에서 그렇죠. 내부에 예, 예산안 통과되는 거에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협조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 진퇴양난의 지금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브레이너드에 대한 이 강점은 뭐냐면 좀 더 고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월가 규제 굉장히 좀 뭐 차원 높은 그런 강도 높은 규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연준 전체가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를 방정식을 못 풀었다는 네네. 게 그래서 시장에서의 신뢰가 잃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네. 그렇다면 인플레 이 책임을 끊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정책 아젠다에 더 잘 맞는 브레이너드를 갖고 가느냐, 아니면 또 파월이 그래도 잘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에서 잘한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맡겨보는지. 만약 브레이너드가 지명이 되면요, 공화당에 발칵 뒤집힐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연중과 이제 비중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근데 이제 11월 달 지금 뭐 거의 이제 막판으로 가고 있는 시기에 브레이너드를 만약에 이제 임명을 한다고 하면요, 이거 한 4~5개월 걸립니다. 예, 네. 청문회 지내고 뭐 하는 부분들. 그래서 네. 지금 초놈이 지금 아까운 시절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하는데, 사실 이 뒤에는요, 두 여성이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제네 옐런. 네, 재무장관이요. 네, 거기는 뭐 파월 꼭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워렌은 무슨 소리야? 파월은 위험한 남자야. 바꿔야 돼. 네. 만약에 이거 통과되면 백악관이랑 싸울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막판 임명에 대한 진통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결국은 핵심 단어는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다시 규정이 네. 되는. 그래서 인플레를 어떻게 잡냐가 제일 중요한 지금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에는 오늘도 인플레이션에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잘 됐다는 것 때문에 증시가 올라갔던 것처럼 이 연준의 의장을 결정하는 것도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그렇죠. 잡을 수 있는 사람을 잡아야 하는데 이 민주당 내부 결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네. 자, 이런 상황 앞으로 추이도 계속 지켜보도록 이번 주에 어쨌든 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